얼마 전 저에게 찾아온 한 중소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다가 그 회사로부터 많은 퇴직금과 유로금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여러 친구가 그리고 친척들조차도 한 사업을 권유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을 뿐더러 생소한 사업이었습니다. 투자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는 말에 이 사람은 사업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 사업의 전체를 다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 믿음도 확신도 없는 데다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 하니 믿습니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요 사이 윤리 이야기, 도덕 이야기로 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것은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철학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한 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막연하게 믿으라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역사 속에 있는 그리고 기록된 고대 문서 종합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690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9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BC 487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입니다.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목격을 하고 기록했던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네 사람이 기록한 사건이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건, 천년 전에 그리고 690년 전에 그리고 487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시편은 오늘 소개되는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 예를 들면 다윗으로부터 기록된 이 말씀이 지나고 난 후에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주변을 전부 보고 계셨는데 천년 전에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이 재등 앞에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도 요 사이는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된 문서입니다. 아무도 어떤 권력자도 이것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기록되면 이 고대 문서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중간에 어떤 것을 조작했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가짜로 판명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가 국보 1호로 여기고 있는 고대 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역사 연대를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비는 신이 있습니다. 돌에다 조각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 못하는 그런 석상들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신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무슨 인간이 만드는 그런 조각한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언제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 당신은 들었다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묻어두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사건, 십자가 사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증언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록했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10편 2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10편 22편 1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며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천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천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편 1절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천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년 역사를 이미 내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삐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머리 흔들음까지도 그 현장에 누가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역사는 아무도 이것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고 이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대단히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사방 곳곳에 쥐리밭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이 쥐리밭을 어디서 지금 잠복했는지 모릅니다. 몇을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든든한 것은 안전지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가니까 즐겁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천년 전에 예언된 이 내용이 천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죠. 매년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오늘 소개한 내용 가운데 이사야도 이 다윗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이사야는 690년 전의 사람이니까 약 3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습니다. 오늘 또 소개되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487년 전의 사람이라면 이사야와 거리를 약 200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 시대별로 사람을 세우셔서 전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썰기를 탄 신초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시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썰기 탄 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증언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썰기를 탄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시키실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천년 전에 시편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천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으며,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은 내려오면 그 시신은 다리를 꺾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오셨을 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시신은 뼈가 꺾어지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년 전에 정해놓으신 일은 인간이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을 망가하려고 자꾸 구렁텅이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구렁텅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 굴속에 들어간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시듯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하셔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죽일 것을 이미 시편 41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던 바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뢰했던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최초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자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돈 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자가 내 떡을 먹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룟유다에게 주시고 그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가룟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내 떡을 먹던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에 내려오실 때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지목을 합니다. 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친구여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내 신뢰하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대적했습니다. 이 말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그 친구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10편 41편 9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69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BC 690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윗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 사람에게 또 십자가 사건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정확하게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채찍으로 맞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5절 내용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끌려가실 때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때 약 700년 전에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이사야 53장 7절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고문당하실 때에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실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있고 난 후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어디 무덤에 안치되시냐면 부자 묘실에 안치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싸늘하게 식은 이 시신을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부자의 묘지에 안치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게 사니까 실패했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업이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당신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게는 누가 계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성경에 나타난 거짓 나사로 같은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인생에서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 행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신이 인간을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를 불러다가 여기 앉혀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정확하게 BC 690년에 기록된 이사야 50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9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시 역사는 내려옵니다. BC 487년 스가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스가랴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시대별로 계속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감정들을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인정하는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하나님 마음의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사건이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7년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내게 끌고 오너라.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역사를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신 은혜 생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 다 누리고 떠날 때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때로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예수 믿고 이 땅 떠날 때 천국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487년에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은삼십에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역사가 기록한 한 사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487년 스가랴를 통해서 기록된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가지고 예수님 팔고 난 후에 그 받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은삼십을 던졌을 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은삼십을 주워가지고 하는 말이 이 돈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하고 해서 토계장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487년 전에 하나님 이미 이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완전히 나를 믿는다면 너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져주마. 그런데 아직도 회의를 가지고 있고 의심을 한다면 너는 너 믿음대로밖에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달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줄 수밖에 없으나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너 믿음대로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한테 분명히 이것이 필요한 걸 아는데 네가 나한테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것은 곧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했다. 잘못 구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하나님 마음이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방 되셨나니. 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속속들이 다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잠언 16장 3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서 거래하면 너의 정령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맡겨라.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하면 맡길 때 내가 너의 경쟁할 것을 내가 이루어주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